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절세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절세, 겸용주택, 양도소득세 폭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겸용주택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그 길을 걷다 보면요, 뭐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1층은 상가고 2, 3층은 주인이 쓰는 주택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건물에 상가와 주택이 복합된 것을 바로 겸용주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겸용주택의 평가는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겸용주택의 평가는요, 전체 연면적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전체 건물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 부분의 연면적보다 더클 경우, 그럴 경우에는요, 전체를 주택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요, 상가와 주택이 비록 있지만 전체를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건물이 5계층인데 3계층은 주택이고 2계층은 상가이다. 그러면 주택 부분이 더 크겠죠?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의 연면적보다 그 상가 부분의 연면적이 같거나 더큰 경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요,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로 나누어서 평가를 합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일반 과세로 부과하죠. 예를 들어서 5계층인데 2계층은 주택이고 3계층은 상가이다. 이럴 경우에는요, 상가 부분이 더 크겠죠? 그래서 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평가하고 상가는 상가대로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5계층인데요. 주택 부분이 많습니다. 상가 부분보다. 그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죠?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데 이분이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면 전체를 또 비과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9억 원을 초과한다 하면은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죠. 그래도 걱정할 건 없겠죠.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10년 이상 뭐 보유나 아니면 거주했다면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80%까지 해주니까 양도세 부담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취득가액은 6억 원이고요. 양도가액은 20억 원입니다. 10년 이상 보유,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해 보면요. 20억 빼기 6억 원 하면 14억 원이 되죠. 1세대 1주택입니다. 근데 비과세지만 9억 원을 초과한 건에 대해서는 고가주택 양도차익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14억 원에 대해서 9억 원 초과분은 얼마인지 볼까요? 양도가액 20억 원 분에 그 9억 원을 초과한 분이니까 11억 원이 되겠죠. 그래서 20분의 11 곱하기 양도차익 14억 하면은요,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7억 7천만 원이 나옵니다. 7억 7천만 원에 대해서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80%, 6억 1,600만 원을 하게 되면은 38% 구간에 걸리고요, 그 산출세액은 3,817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감안한다면 총 양도소득세는요, 4,199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평가 방법이요, 2022년도 이후에는 바뀌게 됐습니다. 그 9억 원을 초과하는 겸용주택에 대해서만 바뀌는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의 연면적이 크다, 상가보다. 과거에는 그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봤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요,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대로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주택의 부분, 상가 부분이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뭐 과거랑 동일하게 주택은 주택으로 보고요, 상가는 상가로 간주하는 건 맞습니다. 즉, 2022년도 이후에 9억 원을 초과하는 겸용주택은요, 상가와 아니면은 주택의 연면적의 크기와 관계없이요, 무조건 주택은 주택대로 평가하고 상가는 상가대로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한번 주택을 한번 평가해 볼까요? 5계층 중에서 주택이 3개, 상가가 2계층입니다. 이럴 경우 주택 3개는 주택으로 보고요, 상가 부분은 상가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봤죠. 겸용주택 양도소득세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래서 주택 부분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가는 상가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구하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 이 건물의 전체 양도가액은 20억 원이었고 취득가액이 6억 원인데요. 주택분이 60%다 보니까요,
취득가액은 3억 6천만 원이고요. 양도가액은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은 12억 원 빼기 3억 6천만 원. 그래서 8억 4천만 원이 되고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은 이제 과세를 하죠. 그래서 9억 원 초과에 대한 과세 대상 양도차익을 구한다면요. 양도차익 8억 4천만 원이에요. 양도가액 12억분의, 그 다음에 9억 원 초과 양도가액 3억 원. 그 12분의 3. 그래서 토탈 양도 차익인데 과세 대상은요, 2억 10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상가분은 40%죠. 그래서 취득가액이 2억 4천만 원, 양도가액은 8억 원입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은 5억 6천만 원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양도 차익 과세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택부 양도소득세 한번 계산해 볼까요? 2억 1000만 원에 대해서요, 80%인 1억 6,800만 원을 빼주니까요, 15% 구간에 걸리고 484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지방소득세 10%까지 감안하면 532만 원 되겠죠? 상가분 양도소득세는요, 5억 6천에 대해서 일반 부동산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10년일 경우 20%밖에 안 되거든요. 1억 1,2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세표준에 대해서 40%의 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산출세액은 1억 5,280만 원이 되고요. 지방소득세 10%까지 감안한다면 1억 6,808만 원이나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세금을 좀 비교해 볼까요? 현재까지 양도소득세는 4,199만 원밖에 안 나오지만 2022년도 이후의 양도소득세는요, 주택분과 상가분으로 구분합니다. 주택분은 532만 원밖에 안 되지만 상가분은 무려 1억 6,808만 원까지 나오다 보니까요. 2022년도 이후에는요, 그 차이가 1억 3,141만 원을 더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추가 부담액이 1억 3,1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겸연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요, 양도세 폭탄과 종부세 폭탄은 뭐 매년 맞겠죠. 그 다음에 돌아가시면 상속세 폭탄까지 있는데요, 뭔가 솔루션을 찾지 않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바로 2021년도까지 양도를 해서 이렇게 주택분과 상가분으로 구분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피하고 전체를 주택으로 해서 평가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분에 대해서는 사전 증여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배우자나 자녀한테 증여한다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돈 버는 절세, 겸연주택, 양도소득세 폭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절세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